요거 간장은 진간장이에요. 3숟가락, 미림 2숟가락, 물엿 또 2숟가락. 괜찮을 것 같아요, 이렇게. 그런 다음에 요 생강청 이렇게 넣어요. 요것도 생강청 숟가락으로 하면 2숟가락이에요. 고춧가루 5숟가락 넣었어요. 고춧가루 조금만 넣어주세요. 양념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는 고춧가루가 이렇게 물엿과 간장이 만나면 여기서 불어요. 그러면 볶을 때 색깔도 이쁘게 나고 만나요. 그래서 먼저 양념장을 먼저 만들어 놓고 요리하시면 좋으세요. 날치는 이게 커 보여도 볶아지면 오므라들어요. 여기다 좀 크게 물이 끓기 시작하면 이렇게 낙지를 넣어주세요. 그러면 낙지가 쪼그라들어요. 근데 이 뜨거운 물에서 낙지를 오랫동안 놔두면 맛있는 게 빠져버리니까 이렇게 돌리고 돌리고 해서 이제 낙지가 이렇게 봤을 때 오므라들었잖아요. 이럴 때 바로 그냥 빼주세요.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퐁당 넣었다가 바로 빼주시는 거. 이렇게 살짝 달궈진 후라이팬에 식용유 두 바퀴 정도 둘러주시면 숟가락으로 두 숟가락 조금 안 될 거예요. 이렇게 넣어주시고요. 여기에 마늘 다진 거 넣었는데 식용유가 들어간 상태에서 마늘이 들어갔을 때 불이 너무 세면 마늘이 타버려요. 그러니까 불은 조금 중불에서 후라이팬을 달구신 다음에 넣으시는 거예요. 마늘이 어느 정도 달궈져서 볶아지잖아요. 그러면 이때 제일 안에 있는 거 당근 그리고 양파 채소 먼저 이렇게 달달달달 넣고 볶아요. 야채가 조금 퍽퍽해서 제가 식용유 한 바퀴 더 돌렸어요. 채소가 어느 정도 익었잖아요. 그리고 이때 양념을 넣어요. 양념이 그릇에 많이 묻어 있잖아요. 이때 낙지를 이렇게 비벼서 또 양념도 마저 다 쓰셔야 돼요. 이때 이제 낙지 넣어주는 거예요. 채소도 이렇게 낙지 볶음은 매콤해야 맛있고요. 채소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살아있어야 씹는 맛이 있어요. 너무 푹 익히지 마세요.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넣어야 될 거 매운 고추. 낙지든 오징어든 볶으셔가지고 이렇게 놔뒀다가 식탁에 바로 올려서 드셔야 맛있어요. 근데 이걸 볶으신 상태, 조금 진한 상태에서 먹으면 물도 생기고 맛이 덜해요. 그러니까 식사 전에 식탁에 음식 차려놓으시고 바로 드실 때 볶아내셔서 바로 올리셔서 드시는 게 좋으세요. 또 튼글한 낙지 보이세요? 큼직스럽죠?